이번엔 오, 여기에 CCTV.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기 왜 무작위? 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예요. 여기서 사고 나나 보다.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네요. 네. 자, 지금 서 있던 사람이 건너기 시작했으면은 지금 막 신호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언제 신호 바뀌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이곳에서. 저 차 섰죠? 네. 예, 일시정지했어요? 아무도 없네? 사람도 없고. 아,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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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리고 문을 열어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예. 예, 일시정지 했다가 없네. 아,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아. 어머! 아유, 그리고 문을 열어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예. 아, 문을 열고. 아, 사람 움직여.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안 돼, 안 돼.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보고서 지금 다시 아! 나온 거예요? 예. 어머나.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그랬는지. 너무 당황했나 보다. 빨리 해야 후진을 해야지. 아, 후진을 했나? 후진을 했는데 당황해서 그랬나? 예. 사람 보고. 아, 어, 근데 저럴 때 저 아이 빼야 되나? 어머. 아니 그게 초등학생 같은데. 초등학생이에요? 배를 밟고 지나갔어요.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머나. 아니 아이고 지금 너무 저 일어나 앉았잖아요? 네. 일어나 앉았어도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그래. 저러다가도 병원으로 가서 장파열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괜찮아서 일어난 게 아니구나. 맞아요. 장파열로. 그리고 저 어린이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깜빡거리고 있었대요. 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여전히 보행자 신호죠? 네. 그럼 저 차가 거길 지나간 건 신호 위반이에요? 역대빵이죠, 저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일단 밟았잖아. 아우. 근데 뭐 보행자 없겠지? 그걸 왜 넘어갔지, 얘를? 그런데 저 학생. 어떡해요? 괜찮아요? 예, 차에 끼고 넘어갔잖아. 앞바퀴가 밟고 예, 예. 뒷바퀴 또 밟았어요? 예, 예. 어떻게 됐을까요? 아, 뼈가 부러졌을 것 같은데. 제발. 갈까 봐. 괜찮아요, 선생님? 왜 일 없었으면.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 아이 전화기로 전화가 와서 진짜 너무 아팠겠다. 학교를 갔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 119 대원이에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철렁. 이게 스팸인가 싶은 정도로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였고요. 상상도 못해. 등교하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바퀴가 여기를 밟고 올라갔다. 여기서 후진 말 했어도 됐는데. 아, 제발 후진 제발. 장기 복부 파열의 우려가 있어서 응급실로 지금 이송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냥 병원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왜 저랬을까? 충격적이다. 배는 바퀴가 밟고 올라갔으니까 그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저게 복부야? 바퀴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여름이었고 아스팔트가 뜨거운 열기여서 아스팔트에 갈렸어. 아우. 배, 팔꿈치, 무릎 이거는 화상이랑 같은 상처라고 아우. 계속 진물이 나서 수분 밴드를 새벽에도 몇 번씩 갈아줬었어요.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복부나 뭐 이런 데 장기에는 이상이 없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천운이다, 천운. 그러니까. 하늘이 천운이야, 천운. 아, 진짜. 의사 선생님도 되게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밟고 지나갔는데. 사고에 비해서 아기가 정말 많이 안 다친 거라고. 아니, 괜찮은 거 아니야. 아기라서 말랑말랑하니까 이 정도였지. 아, 말랑말랑하니까. 만약에 어른이었거나 노인이었으면 정말 크게 다쳤을 것이다. 아, 제가 가자마자 아기 손을 잡았는데 그래서 애가 울고 있으면 제가 더 많이 무너졌을 텐데 어, 엄마 괜찮아. 그래도 내 뱃살이 나를 살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착하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착하다. 아유, 고맙다.